그렇습니다. 이렇게 피부 속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피부 속을 좀 채워줄 수 있다는 피시콜라겐. 네. 저희가 시원한 냉차 덥잖아요. 아, 냉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.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. 네, 한번 드셔보시죠. 신재윤 씨, 이재윤 씨. 다 드셔보세요. 예, 예. 와, 자, 어떠세요, 이민아 선생님? 맛있어. 일단 네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무리 몸에 좋고 예뻐져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는데 네. 이건 정말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. 네. 아니 진짜 근데 이렇게 피시콜라겐을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는 건가요? 보통 이 피부 궁금해. 고민이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로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는지 중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피시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게 했어요. 그 결과 우리가 피부 탄력도를 확인을 할 때 보통 진피 침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. 특히 피부의 주름은 11배 이상 또 개선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표피의 수분량이에요. 수분 보유량은 14.6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대부터 60세까지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역시 12주 동안 이 피시콜라겐 펩타이드를 3g 이상 매일매일 섭취를 하게 했거든요. 이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요. 진짜? 피부 보습과 탄력도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아니 중년 여성들이 왜 콜라겐을 좀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되느냐? 네. 그 이유를